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3일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다우존스 1.44% 상승, 나스닥 0.66% 신고가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지수 0.33% 하락입니다. 자, 독일도 1.15%로 양호하게 미국 유럽 시장 마무리했다. 자, 다우존스가 240일의 저항을 계속 지금 한 달여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우존스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자, 요새는 팡맨이라 하더라고요. 기존의 팡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포함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그죠? 넷플릭스, 구글 이런 종목들이 강세 보이는 나스닥이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양호하게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이기는 합니다만 우상향으로 다 돌려낸 상황이니까 무리 없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자, 양호. 우리나라 환율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약달러 기조에서 1190원은 지지하려는 상황이고요.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1200원과 1220원 사이 크게 잡아도 여기 안에서 환율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고, 12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상황이겠죠. 워낙 강세니까요. 전일 미국 시장 강세는 사이언스,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램데시피르가 중증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사망률이 60%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화이자와 합작해서 바이오엔테크가 연말까지 백신 허가 신청 준비한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시장 양호했고요. 넷플릭스 8.07% 상승, 아마존 0.55% 신고가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자, 넷플릭스는 골드만삭스에서 30% 이상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1년 내에. 그런 소식과 함께 강세 보입니다. 자, 테슬라도 7.87%로 상당히 강하게, 미국도 가는 종목만 강세 보이면서 가는 그런 경향 계속 보이고 있다. 자, 시장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도 상당히 많은데요. 닥터K는 이날 이후로 인버스 내지는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승할 수 있다. 다만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주가가 강하게 상단을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동반되지 않아서 그것은 조금 불만족스러우나 너무 우려하면서 하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8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7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불을 뿜네요. 자, 포트폴리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전부 빨개요. 전부 빨갛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야, 더간에 챙겨 먹었어요. 수젠텍 더간에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엎어 쳤는데 여기도 같이 가니까 별로 던진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쭉쭉 더 들고 가고 싶었으나, 자, CGN과 같은 진단키트,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으니까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젠텍도 간다 말씀드렸고, 양호.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결제 관련주 가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 간다. 퍼펙. 그럼 좀 더 들고 가지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시장이 흔들흔들 했습니다. 금요일날 토해내기 싫어서 그냥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 권역인 LG와 그리고 셀틴 헬스케어, 그리고 KMW 이런 쪽으로 확충해 나갔습니다. NC소프트도 매수했고요. LG화학도 챙겨 먹으면서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49만원 챙겨 먹고 다시 사놓고. 자, NC소프트 여기까지 20일까지 처지면 좋겠으나 앞전 상황을 보면요,
패턴이 한 3, 4일 오르고 3, 4일 조정받고 3, 4일 오르고 3, 4일 조정받았고 밑으로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2.24% 상승 출발합니다. 퍼펙트. 그죠? 패턴들을 잘 익혀놓으시면 예측에 대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4천원에 들어갔고요. 블록딜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요. 오히려 악재 해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던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5% 미만이었기 때문에 블록딜 소식 나오는 것은 공시가 아니었고 그 부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5% 넘어야 지분의 변동에 대한 부분 공시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블록딜 소식만 그냥 뉴스로 나왔고 공시로도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점은 그거예요. 5% 미만으로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지분 축소를 했고 그 나머지 물량 다 처분한다. 그렇다면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 매도 넣을 것에 대한 부담감 덜어내니까 여기 앞전에도 그랬거든요. 자, 추가로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다. 12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KMW 딸은 5G 날라댕기는데 별로 간거 없어요. 21인근이니까 들고 있는다 그랬습니다. 자, 적당히 올라가면 no problem이고요. 삼성전자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오늘 1.3%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좀 지지부진하긴 하나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 전고점 돌파한다면 이제 상당히 신고가로 가는 상황이죠. LG와 함께 2차전지 투탑이니까요.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셀트리온 33만원에 저항을 자꾸 받고 있는데요. 30만원과 33만원에 박스권 예상한다 그랬고 적당히 33만원권에서 줄이고 밑에 내려오면 좀 다시 팔았던 것 추가 매수해놓고 하는 전략 쓸 수 있으면 하시라 말씀드렸고 그것이 좀 힘들다 하시면요 20일 이탈하기 전 31만원 30만원권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다. 자, 전고점 권역인 33만원 돌파한다면 이제 신고가 권역 36만 7천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7월 16일부터는 사람에게 임상실험 하겠다라고 공시되어 있고요.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지금 임상실험 하는 과정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뉴스들 때문에 상당히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출발 상황 양호하거든요. 자, 0.31% 다우존스 선물 상승 출발. 나스닥 선물도 0.36%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 상승 출발. 전일 상승에 이어서 선물도 상승 출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장 출발도 양호하겠죠. 시장 출발합니다. 자, LG업 추가 상승합니다. KMW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 상승. 자, 포트폴리오가 기존에 상당히 강세 보이는 주도주 권역으로 슬슬슬슬 조정받을 때마다 교체해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쫄지 마라 그랬어요.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 게 없습니다. 5G KMW 혼자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락 추세도 아닙니다. 돌려내기 일보 직전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 필요 있고요.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 한번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했기 때문에 적당히 한번 홀딩해 보겠습니다. 시장 강세 보이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셀트리온 33만 잘못 넘어가는 거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있습니다. 33만 강하게 뚫어야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만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11만원 돌파해야만 20일의 저항권 다시 뚫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0.83% 갭 상승 출발, 코스닥 0.52%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오늘도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매수세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들어오네요. 선물도 1600개 매도 출발, 외국인. 그러나, 예전에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 그것은 명확해요. 우리나라 시장을 예전에 외국인이 주도를 했다면 그 주도권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외국인 매매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풍부한 그죠? 자금을 바탕으로 진짜 하나의 투자의 축이 돼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현실이죠.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개인이 사고 외국인 던지면 못 올라가는데 그것은 벌써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란님 반갑습니다. 아침 방송하는데, 그죠? 굿모닝 인사 한번 하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죠? 야, 수젠텍도 들어가고, 나이스 평가 정보 위에서 조금 처지는 상황. 자, 진단 키트가 한번더 가네요. 그죠?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도 강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조선주가 힘이 없어요. 조선주. 건설주도 시원찮네요. 자, 2차전지 강세 보인다 이겁니다. 이 패턴이거든요, 패턴. 한 2, 3일 쉬면요. 최근에 한 2, 3일 갔다 싶으면 차익 실현 재빠르게 나오고요. 한 2, 3일, 3, 4일 쉬었다 싶으면 그 주도주의 매수세에 들어오는 게 패턴이에요, 최근의 패턴. 수소차 중에, 일진다이아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폐기물도 양호. 오늘 바이오가 시원찮네요. 야, 뭐야, 녹십자. 24%. 자. 그동안 조정 좀 받았던 중국 관련주들 오늘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진단키트 다시 한번 가고 있고, 언택트, 결제 관련주 양호하고, 5G가 간다. 그죠?
게임주도 뭐 비교적 양호. 자, 여기 원격 진료 이쪽도 상당히 강세예요. 정부 정책하고 관련돼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조정이네요. 조정 좀 받아야 될때 왔어요. 그죠? 오이, 굿모닝. 근데 TV에서 카카오 사라 그럽니다. 와, 이게 도대체 살 만한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못 사요. 하루 조정 받는다고 산다고요? 아유, 어저께 사라 그럽니다. 어저께, 엊그저께. 이거 조정 받아요, 조정. 그죠? 조정 받고 20일 임금 이런 데서 우린 샀잖아요? 그래야 잘하는 건데, 이 꼭대기 사가지고 어떡하자는 겁니까? 추천해도 참,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6억 매도하고 있는 중인데 매도폭이 크지 않으니까 매수자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참 현물 잘안 사들어 줘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은 좀 사들어오는 부분 단기 고점 보이다 싶으니까 차익 실현 넣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나무라지 못하겠는데.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양호. 자, 수젠텍 나이스 평가 정보 날랐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 여기 목표치 일단 말씀드렸거든.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데 아침 봤으면 적당히 잘 던져야 되고. 자, 한번 챙겨 먹었던 거 끝아니고 좀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자, KMW 2% 인근으로 상승. 자, KMW 관계 없거든요. 관계 없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에요. LG와 신고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양호하네요.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압박 받아내면서 다지기 들어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양호합니다. 들어가면 돼요. 자, 성란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궁금한 거,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번 올려보십시오. 단가, 종목, 언제 매수했는가, 비중까지 올리시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KMW 힘냅니다. 5G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갭 상승했던 부분, 코스피, 코스닥, 이어나가지 못하고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같이 좀 흔들려요.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아침에 질문 주셨을 겁니다. 뭐 살까요? KMW 사라 그랬습니다. 자, 위에 있습니다. 장중에 좀 빠졌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겨요. 살 만한 자리입니다. 삼성전자 사라고 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리가 그래요. 자리가. LG화학은 강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왜? 치고 가면 강하게 갈수 있는데 여기서 사 들어갔거든. 49만 천원. 그죠? 그렇게 달라요. 전고 좀 치고 올라가면 양호해지는데 잘못하면 조정받거든요. 그래서 좀더 확률 높은 걸로 안내해 드리려고. 그죠? KFW와 삼성전자 의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엔소프트 약간 주춤거리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세트는 헬스케어. 엘지하고는 현재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엔소프트 약간 매도 우위, 세튼 헬스케어 매도 우위, KMW 3% 이상 갑니다. KMW 간거 없어요. 갑니다, 이거. 삼성전자 이거 다 받쳐놨어. 탄탄하게. 지금도 사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 들어가요. 사 들어가십시오. 저번 주부터 계속 사 들어가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어. 위에 단가 여기부터 사 들어갈 수 있다 계속 했거든요. 이거 치고 가면 손실 볼 확률보다 삼성전자 지금 권역에서는 사 들어가도 된다.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져 있어도 크게 두고 가도 문제 없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 자, 매도한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어디 크게 많이 갑니까? 그죠?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수젠텍 뭐 크게 더 많이 갔습니까? 적당히 잘 끊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관심 있어요. 아프리카 TV. 꽁아, 요런 것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괜찮냐? 요거 너무 경박할까 싶어서 요런 것도 준비 한번 해 봤는데. 그죠? 스카이캐슬을 약간 패러디한 어머니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번 눌러 예야. 예전에 우리 팀원이 이거 만들어줬는데.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아주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유료회원 같이 하시면서 수익 잘 나는지 여부는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보시면요.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팬클럽 가입 가능하거든요. 멤버십이라 그러죠. 가입하신 분에게는 그에 맞는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가입 안 했어. 슈퍼챗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팁인데 몇 개월째 받아본 적이 없어.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뭔가 나오나? 잠깐만요. 이거 팬 놈만 편다. 주식계 마동석 꽁이 이건 어때? 어? 아유 점잖으신 분들이 아쟤 너무 경박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까 봐 클래식한 스타일로 했는데 자, KMW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양호하고, NC소프트가 조금 약세네요. LG화학도 약간 조정. 자, 이게 업종 내 순환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5G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전에, 야, 딴거 날라고 하는데, 야, KMW만 안 보낸다? 안갈것 같아요? 딱 그랬거든요. 일단 올라오죠. 딴 거에 비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그죠? 딴거 날라가는 거 봐봐. 이게 에이스테크하고, 그죠? 뭐, 오이 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게 상당히 강세 보이는데, 이 5G의 대장으로 말할 수 있는 KMW가 간거 없단 말이죠. 들어갑니다, 이거.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뭐라도 좀 한번 알아보려고. 노 코멘트 하겠답니다. 회사 정책상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나, 뭐 하면서 우리끼리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했기에, 뭐, 주식 담당자하고의 통화에서는 소득은 없습니다만, 주가의 흐름상 그래요. 간거 없기 때문에 키 맞추기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코스닥 강하게 밀리고 있어요. 강하게 밀리면서 지금 5G만 강하다 하면 안 되겠네요. 5G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수소차. 아, 수소차 초강세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일진다이아 저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 벌써 관심 종목이 있거든요. 사라 소리를 못 하잖아. 왜? 위에 날라가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저 여기 정도 아니면 못 사거든요. 여기. 근데 딴데뭐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일진다이아가 상당히 관심권에 있는데 눌려줘야 됩니다만 눌려주질 않네요. 진단키트 따라가면 안 돼요. 꼭대기 있습니다. 시즌 같은 거. 꼭대기 있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이런 데 사야 돼요. 포인트 한번 볼래요? 여기 포인트.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가기 전에 포인트가 어디다? 이런 데가 다 포인트라니까요. 그죠?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꼭대기 있는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면 안 돼. 카카오 따라간다고요? 카카오 따라간다고요? 꼭대기에요, 꼭대기. 눌려야 돼요. 21인근까지. 자, LG와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N소프트, 21인근으로 조정받으니까 반등하려는 조짐 나오죠? 그나마 N소프트는 20일 깨지면 비중 좀 줄이겠다 마음 먹고 있다면 지금 정도 사도 돼요. N소프트, 21인근 아니까. 야, 니가 산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십니까? 20일 인접했잖아요. 인접. 살수 있다니까요. 자, 셀틴 헬스케어가 20일 권역인 11만원 저항을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코스닥이 지금 갭 상승했다 그대로 꼬꾸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좀 밀립니다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 여기 밑에 딱 받치고 있거든요.
꽁이, 미령이, 이러면 안 되겠죠. 미령 씨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10만 4천 원의 지지권이기도 하지만 여기 밑에 뭐가 있다?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 확산됐다가 수축되고 있죠. 수축의 기간이 별로 길지는 않아.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왕 왔다 갔다 하려면 위로 뚫고 올라가서 여기 위로 11만 원과 11만 5천 원 인근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것이 힘이 응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이오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자, KMW가 1000원밖에 못 먹었단 말이지. 1200원. 1200원이 2% 될 듯 말 듯인데 이걸 던질 이유는 없잖아. 이걸 던질 이유는 없어요. 이거 그냥 패스합니다.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고 좀 대입을 해보면 뭐 어떻게 된다? 볼린저 밴드 수축되어 있는데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수축되고 있는데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놀던 게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놀고 있죠. 양호하니까 들고 갑니다. 홀딩합니다. 저기 전고점 뚫고 올라가야 돼요. 빨리 강하게. 자, 시장이 코스닥이 팍 무너져요. 이렇게. 뭐 때문에 무너지지? 외국인이 많이 패네. 미국 선물요. 미국 선물도 약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도 좀 있고요. 빨리빨리 정답이든 아니든 그 변화하는 상황에서 왜 그럴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지금 뭐 때문에 코스닥이 확 밀리지? 첫 번째, 외국인이 확 미네. 두 번째, 아까 미국 선물이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던 거 밀리네. 미국 선물이 스트레이트로 가던 거 밀리네. 그래서 같이 좀 흔들리는가 보다. 미국 선물은 강하게 올라왔고, 지지권역이니까 더 깨면 곤란하고, 적당히 여기서 버텨주면서 왔다 갔다 정도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지 여부 챙겨봐야지, 이렇게 장 초반에. 그렇게. 아, 닥터K가 시장 강하게 가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한다 했는데, 심지어 기관 외국인 애들 연락이 안 사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국인은 93억 정도 밖에 매도 안 하고 있으니, 여기서 되돌려 나올 때,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강하게 사 들어온다면 오늘 잘하면 뚫겠는데? 이렇게. 야, 선물이 2,000개 가까이 패고 있네? 아유, 이거 개인하고 크로스. 영이 처리 크로스 하면서 마이너스 2000개였는데 푹 사 올라오고 개인은 푹 팔면서 크로스 돼야만 시장이 상승 전환하고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결론은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들어와줘야 우리나라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딴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딴 거 이거 볼 거 별로 없으니까 그냥 홀딩할 거니까 이야기 계속 하자면 엔씨소프트 죽는다 그랬습니까? 살 수 있는 권역이다 딱 이야기했어요. 좀 전에 한 5, 6분 전에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아유, 제가 그냥 주식 경력 20년 넘어가는데요. 그죠?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죠? 별로 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잘난 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걔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살만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살만하다고 생각한다니까. NC소프트 야 패턴이 어때? 아침에 회의 딱 했을 겁니다. 야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은 어때? 네 팀장님 기존의 NC소프트의 패턴을 보자면요 한 4일 올라가고 한 4일 조정받고 한 3, 4일 올라갔다면 또 한 4일 3, 4일 조정받는데요. 자 이제 20일 권역으로 다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20일 권역 정도 92만 6천원 정도 그죠? 93만 정도 위치에 오면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진다면 밑에 또 지지권이 있으니까 여기 정도 88만 6천 원권에 2참에서 3참에서 한다면 반등 나올 때 크게 손실 없을 뿐더러 워낙 가는 종목들 가기 때문에 NC소프트 지금 권역에서 100만 원 권역만 가도 5만 원의 수익이니까 5%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야, 네이버 카카오는 들어가지 마라잉. 네이버 카카오는 보다가 무너진다 싶으면 조금씩 줄이면서 나가.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한 30만 건까지 조정이 쉽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조정 한 3, 4일 받아야 돼.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이야기 안할것 같습니까? 그리고 삼전 돌려냈어. 삼전 돌려냈으니까 이거 적당히 상황 봐서 적당히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 안할것 같냐고요. 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침 전략회의에 제가 팀장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반등합니다. 너무 웃겨요. 한번 보여드릴게. 뭐가 웃기는가? 요 지금 봉두개 올라서죠. 다시 돌아서죠. 미국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여 또. 봉두개 돌아서니까 같이 돌았습니다. 자, 만기일 인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만기일 인근에서는 조금 혼자서 독자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나머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선물을 돌려내고 그저 외국인 현물 플러스로 돌아서야 상승 전환할 것이다. 그대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을 2,000개에서 끌어당기고 있고 개인이 조금이라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현물 매수도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포옹을 딱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최근에 그죠? 여러분들께 아침 방송에서 말을 좀 많이 안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 말씀 많이 드리고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죠? 무료로 저만큼 많이 오픈해 준 사람도 없다 생각합니다. 다 있어요, 다. 거의. 공부하시고자 한다면 자료는 늘렸습니다. 그거 좀 볼만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좀 볼만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주식 상처부 탈출 핵심 팁이라든지 주식 기초강의 230회 올려져 있는데요. 한번 돌려보면서 그렇게 하는 인원 있습니다. 호중이라고. 일일이 대입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이후에 한번 같이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이 높은지 말한 거 처음부터 다 틀리는지 검증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손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처럼 이제 3000% 갈 종목 이거 광고에서 과장 광고라고 태클 맞으니까 2만 배 간. 야, 2만 배가 도대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참 어이가 없어요, 걔들. 30배 뭐 2만 프로. 아휴. 완전 과장 광고입니다. 완전 과장 광고예요.
팀K 수익 공개 한번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순이님, 오래간만이네요. 자, 팀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죠? 먹었던 종목들, 나이스펜과 정보 6%, LG화학 5%, 수젠텍 4%, 수젠텍 두번 엎어쳐서 그렇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나이스펜과 정보 7% 정도 수익 났죠? 자, 카카오, 삼성전자, 엔씨소프트. 핵심 주도주만 끌고 와서 꼭대기 인근인가 적당히 챙겨낸 22% 카카오 수익. 대표 선수입니다. 삼성전자. 그죠? LG이노텍, 엔씨소프트,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자, 여기 선수들 두 명의 수익이 참 화려합니다. 4억 3,900. 이분이 너무 잘해서 그래요. 바이오 끝내주게 먹어서 그래요. 코치는 닥터케이가 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대표 선수 두 사람이 한 명은 10억 가까이 3개월 동안 먹었고요. 한 명은 1억 이상 먹었습니다. 뒤에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죠?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저 수익 다 내드린다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들 코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닥터K와 함께하면 뭐 몇천 프로 먹는다. 그런 욕 한마디 할 거예요. 개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현혹해서, 그죠? 힘든 사람들 내지는, 그죠?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헛소리나 직직 날리지 않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확실하잖아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낫다고 계속 며칠 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하이닉스는 비실비실해. 삼성전자는 그래도 관라고 바다닥 그려. 그게 수급과 주가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다 돌려내고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수급도 외국계 계속 들어와. SK 하이닉스 예전에 여기에는 하이닉스 괜찮다 그랬는데 수급이 여기 괜찮았거든요. 최근에 수급이 양쪽에서 핵폭탄 맞고 있습니다. 핵폭탄은 좀 과장이고요. 연속으로 맞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고 지지부진한데 던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이거 신규로 사라 사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사라 사라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연기금도 플러스권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도 외국인 매도세, 기관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자동차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자동차는 그래도 좀 저점 권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저가 매수세가 자꾸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메이커가 거의 반독점이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잠식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정도는 관심 충분히 한번 가져볼 필요 있어요. 자, 조선주 최근에 참 힘없었는데 오늘 조선주 반등합니다. 중국 관련주들 반등하고 있고요. 마트 관련, 이마트, 그리고 롯데 쇼핑, 이런 쪽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은행주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여전히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좀 조정권역이고 게임주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일부 소부장 강세 좀 나뉩니다. 5G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시들시들해요. 바이오 비교적 약세인데 셀트리온 플러스권 전환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현님 반갑습니다. KMW 살까요? 뭐 살까요? KMW4 이랬는데 일단 위에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어요. 밑으로 주춤했다가 강하게 땡깁니다.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기억력 좋죠?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관심이. 오종이 반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한분한 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아요. 한마디 이야기해주면 귀에 귀담아 듣고, 그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호중이 들어왔잖아요.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러프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경상도 살고요. 저하고 띠동갑이고요.
코리안 베이커리 합니다. 코리안 베이커리. 코리안 베이커리 하는 사람도 알아듣나? 그 정도로 관심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 그냥 열혈 구독자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관심 있어요, 제가. 그죠? 책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지. 자, 나머지 종목들 별 문제 없습니다. 다 홀딩 가능합니다. 다 홀딩 가능해요. LG화학도 지지권에서 반등, KMW도 강하게 돌파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별 무리 없고, SDI도 적당히 저점 이탈 안 하고 있고, 엔소프트 지지권이다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수젠텍 나이스 평가 정보는 여기 딱 매도권역이라고 유료방에서 날려드렸어요. 여지없이 밀립니다. 수젠텍 여기 샀거든요. 그죠? 날라갔습니다. 시젠 날라가니까 갈 거다. 퍼펙트. 고려당. 직업이 그렇게 엄청난 정보는 아니니까 여기 맞춘 사람이 있네요. 그죠? 야, 단어. 그거 조금 전에 생각인 건데 그렇게 표현하니까 알아듣네. 그죠? 응, 맞잖아. 코리안 베이커리 이러면. 코리 알아야 되나? 별로 할거 없으니까 이야기하자면 베이커리도 그죠? 물론 코리아 베이커리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 독점이에요. 그죠? 대기업들이 뭐 하나 생겼다면 죽이려고 포위해가지고 신규 입점시켜 버립니다. 옛날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그죠? 뭐 해사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애워 삽니다. 주변에 하나 신규 입점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단 그것뿐만 아닙니다만 그죠? 우리 편의점 있죠, 편의점. 편의점도 가족들이 운영 안 하면 힘들어요. 매출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떼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따님이 그 가족이 같이 하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좀잘 붙이는 편입니다. 최근에 매출 잘 나왔다고 그러니까 GS 리테일 막 날아갈 때 역대급 매출이라는데 괜찮습니까? 이러니까 전 현장에서 그냥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별로예요. 떼가는 게 너무 많아요. 원가에서 떼갑니다. 딱 이러거든요. 마진에서 떼가는 게 아니라 원가에서 떼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존 개살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요. 그것뿐입니까? 다른 거 많이 있죠. 던킨,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죠? 던칸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루 종일 문 열고 있어봐야 인건비 겨우 나을까 말까랍니다. 그죠? 그렇게 들었어요. 자, 지수 반등합니다. 선물이 땡겨 올려요. 그렇게 분석해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고급 말씀드렸습니다. 2,000개 매도하고 있을 때, 2,000개 매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야 우리나라 시장 간다 그랬습니까? 환매수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개인 애들이 던지고, 영희 처리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땡겨 올려야 간다 그랬죠? 땡겨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네.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 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이거 말고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 패대기 쳐봐요. 못 올라갑니다. 그죠? 자, 갈때 뭐가 간다고요? 핵심 주도주가 간다고요. 핵심 주도주가. 그죠? 시장 다시 코스피 0.97%로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미국 선물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은 나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죠? 암울한 전망들 7월 달에 폭락이 오네 마네 그런 이야기 6월 달에 할때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우리 토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대중이 바라는 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처럼 20일을 확 무너뜨리는 아니면 5일선 확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 긴장하시면 돼요. 그때. 자, 환율 약간 내려서 시작했으니까 별 무리 없고요. 죄송합니다. 자, 니케이 출발 상황 양호입니다. 1.43% 상승 출발. 외국인 선물 계속 땡기면서 일단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별 무리 없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오늘 바이오 쪽, 비교적 조정받는 상황이고, 중국 면세점, 그리고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 강세, 엔터테인먼트, 조정권으로 들어간 듯 하다가 또 다시 강세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도 강세 돌았으니까 NC소프트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5G도 강세 보입니다. 언택트, 결제 관련주도 다시 돌아서는 상황, 아까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부담감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 자동차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 많이 받았던 조선주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수소차까지도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별 무리 없이 일단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또 어떻게 양호하게 출발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미국 선물이 추가로 상승 계속 한다면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양호한 상황이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